자, 안녕하세요. 네, 역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구사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역학, 공중보건. 근데 하다못해 보건행정에서도요, 점점 예방의학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KMLD 예방의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우리랑 관련 없는 거는 이제 과감하게 버릴 거고요.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것들만 좀 추려서 자, 아주 쉬운 문제, 중간 정도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집도 이렇게 보시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이론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책에 있는 이론만 정리하는 것뿐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이론도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이런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를 접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쪽지 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때 쪽지 시험은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물론 예전에 우리 이론할 때도 기출 문제 풀긴 했는데 그 기출 문제랑 다른 기출 문제고 똑같은 기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출 문제. 기출 문제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쪽지 시험에서 본인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또 다시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을 좀 확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거 공부하다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라고 하면 우리 네이버 카페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사 안에 이제 보건연구사 배너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게 저한테 알람이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거고, 답변 올렸는데 답변이 금방 안 오는데요, 안 오는데요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지금 찾고 있구나, 이책저책 찾고 있구나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답변이 올라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바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에 가시면 우리 어디부터 볼 거냐면 9쪽부터 볼 거예요. 9쪽.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월요일 날은요 대부분 이 앞에 부분 역학 부분을 좀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공중보건 쪽이 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209쪽이 있을 겁니다. 209쪽. 여기는 수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보건행정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앞에 부분 역학 부분은 월요일 날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쪽부터 보겠습니다. 건강의 개념 및 정의.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나오고 A, B, C, D가 나옵니다. 결국 이거죠. 자, 여기가 A고 B고 C고 D야. 이게 가장 건강한 거. 이게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잠복기나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조기 발견. 그러니까 이때는 병리적인 변화가 온 상태예요. 병리적인 변화가 왔는데 겉으로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럴 때는 조기 발견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 C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이건 환자예요. 왜냐 끙끙대고 아프니까. 그래서 C는 누가 봐도 환자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D는 재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여기 B, C, D를 요거를 이제 건강이 좀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요. A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여기만 질병이 있는 거다. 나머지는 건강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경제가 잘 살수록 B, C, D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라는 말로 요 C 부분만 관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비해서 요즘은 보건의료라는 말로 그냥 다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A도 관리하고 B도 관리하고 C도 관리하고 D도 관리하겠다. 말 그대로 생애 주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로 나온 게 보건의료입니다. 그래서 의료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게 보건의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질병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고 B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고 C, D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의료 생애 주기별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는 이런 모형을 많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연속성 개념이다. 그리고 동적인 개념이다. 연속성 개념이고 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 그리고 B는 질병의 전 단계. 그래서 전염병이라면 잠복기를 얘기한 거고요. 만성병이라면 자각 증상이 없는 시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몸에 염증, 병리적인 변화는 있어. 근데 나는 아무런 증상은 없어. 이거를 B. 그러면 이때는 조기 검진하고 조기 발견하는 게 문제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누가 봐도 이제 아픈 질병 상태. 그래서 노동력이 상실돼서 사회생활에서 일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D는 질병에서 회복, 그리고 이제 재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네 단계는 완전 연속성 상태이다. 각 단계 상호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 제가 이걸 아까 선진국이라고 표현했고요. B, C, D의 범위를 병적으로 인식한 거죠. 그런데 비해서 보건의식이 빈약한 계층에서는 C만을 병적으로 인식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O. 자,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정적인 거다. 그리고 얘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WHO의 정의,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회적인 안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다.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이 뭐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있고, 물론 엉덩이도 아프지만 그대로 앉아있어. 그래도 그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이 세 개 중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 WHO. 자, 두 번째 보시면 건강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 의미가 크대. 당위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거야. 있는 사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한 게 건강한 거지 뭐 누가 봐도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하면 측정 가능한 요소로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안녕이라는 게 어떤 건데, 그럼 사회적인 안녕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로 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은 정신적으로 안녕 몇 점 이상 이렇게 점수가 돼 있어야 된다. 결국 WHO의 정의는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약간 추상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WHO 정의. 자, 그러면서 뒤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WHO에 대한 비판.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의 정의를 보는 관점이 정적이라는 거죠. 정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불연속선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밑에 1번 볼게요. A, B, C, D입니다. A는 조기검진을 말한다. 아니죠. 뭐가 조기검진이에요? B지? B. B가 조기검진입니다. 지금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만성질환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B는 아까 뭐라 했어요? 만성질환일 때는 병리적인 변화는 왔지만 증상이 없던 시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B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감염의 잠복기간은 어디에 속한다? 감염기하의 잠복기간은 B에 속하는 거지. C가 아니라 C는 이제 현성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D는 예방과는 무관하다? 아니죠. D는 자, 보시면 여기는 1차 예방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2차 예방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3차 예방해야 되는 거죠. 결국 D도 3차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는 무관한 게 아니라 3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1, 2, 3, 4 다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강의 질병 단계는 B 플러스 C 플러스 T.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렇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보건 부분의 사업 범위를 확대되는데 계략적인 지침이 된다. 그렇죠?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계략적인 지침이 되는 건 맞아요. 추상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자, 보건의료 부분의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된다. 네, 아까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목표 설정 괜찮습니다. 자, 건강 수준의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니요, 그렇게 크게 기여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측정 지표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지표가. 그래서 좀 그게 한계점이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같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 아까 말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
예, 맞습니다. 내용이 모호해서 건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네, 맞아요. 실증적인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냥 옆에 가시면 건강관리 그래서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 1차, 2차, 3차 예방. 자, 1차 예방은 우리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리벨클락 기억하실 겁니다. 리벨클락 하면 맨 처음이 비병원성기, 그 다음이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이 불현성 감염기, 그 다음에 현성 감염기, 그 다음이 재활기. 그래서 크게 다섯 단계였거든요. 자, 기억하실 거예요. 요게 적극적인 예방이었죠. 여기가 적극적인 예방. 그리고 여기는 소극적인 예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1차 예방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불현성하니까 뭐예요? 조기 발견이죠. 조기 발견, 조기 검진. 조기 검사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차 예방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였었고 여기는 재활이었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3차라고 하자라고 했고 이게 좀 약간 헷갈린다. 공중보건에서는 얘네 둘을 2차라고 했는데 예방에서는 요건 3차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1차 예방입니다. 자, 1차 예방은 적극적인 예방과 소극적인 예방으로 나뉜다. 자, 적극적인 예방은 건강 증진, 환경 위생, 영양. 예, 당연히 여기가 속하는 거고. 소극적인 예방은 예방 접종, 그리고 환경 정리, 그다음에 안전한 관리. 그래서 이때 환경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산업장에서요. 산업장에서 먼지가 많아. 그거 환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업장에서 유해 물질이 있대. 그럼 대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 정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소극적인 예방이고, 그다음에 2차 예방입니다. 자, 2차 예방은 질병의 초기에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조기 검진이죠.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질병의 진행, 합병증, 후유증 방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선별 검사, 환자 발견, 건강 진단. 이때 건강 진단은 위에서 말하는 건강 진단은 말 그대로 조기 검진을 위한 거지. 조기 검진. 이게 이제 2차 예방.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겁니다. 이거. 요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에서는 증상기, 회복기 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의 방지, 질병 고통 완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만성질환에서는 되게, 만성퇴행성질환에서 중요한 게 3차 예방. 그리고 재활, 무능력의 예방, 남은 기능의 최대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표도 잠깐 보세요. 표를 보시면 질병 전 단계는 보시면 되고 2차 예방도 보세요. 선별검사,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런데 3차에 보시면 중증화 방지가 들어가 있어. 중증화 방지는 이거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죠.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차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이론할 때도 똑같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세 개를 합한 거를 우리는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괄적 보건의료의 개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 다 합쳐진 거예요. 결국 1차, 2차, 3차 예방을 모두 포함하는 거를 총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가로 2번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은 하나의 연속선상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의료라는 말이 있고 보건의료라는 말이 있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의료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방에서부터 재활에 이르는 건강관리에 대한 적당한 말이 없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개념을 보건의료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보건의료라는 건 뭐냐면 보건과 의료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자연사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서 하는 활동을 일컫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얘기하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을 보건의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예전의 의료가 이제 보건의료로 점점 바뀌고 있고 결국 의사들이 이런 거 다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거예요. 1차, 2차, 3차. 요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62세 남자인데 급성 심근경색조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고 35감년이야. 우리 원래 폐암의
폐암 그 조기 검진 발기, 그러니까 그 폐암 검진이요. 암 검진 하면은 고위험군이 몇 십감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30감년. 근데 이 사람은 더 고위험군이죠. 결국 고위험군에 해당돼 35감년의 흡연력이 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환자 의사가,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권고하거나 시행한 거죠. 아, 2차 예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심하니까 그냥 다 해볼까 합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 몇 차? 1차지. 자, 금연 약물 치료요. 금연 약물 치료. 3차? 뭐, 근데 아직까지 금연을 담배를 끊기 한 거니까 이건 1차에 속해, 1차. 1차 예방. 그 다음에 심장 재활 치료가 3차죠. 심장 재활 치료가 3차. 그 다음에 주기적인 안저검사. 자, 주기적인 안저검사는 눈 안을 검사한다는 거지. 주기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검진을 위한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되는 거지. 2차 예방. 임플란트 예방접종, 이게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연 약물 치료는 1차에 속하는 겁니다. 금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하게끔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연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길 건데 그걸 미리 도와주는 거니까 1차 예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여기서도 2차 예방을 찾으래요. 자,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 쉽지요? 이거는 3차. 자, 두 번째입니다. 직장 점심 식단 저지방식 제공이야. 직장이니까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차가 되는 거죠. 1차. 그다음에 당뇨 콩팥병 환자 대상 영양 교육이야. 자, 환자 대상에서 영양 교육이니까 이거는 약간 3차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50세 남자의 혈당 검사. 자, 가족력이 있으니까 고위험군이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혈당 검사를 해요. 뭐예요? 조기 검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인 흡연자에게 금연 교육을 시켰어요. 자, 어때요? 여기에서의 금연교육은 흡연자에서, 근데 심근경색증은 이거. 그럼 이것도 1차인가? 이거 아까 그거랑 헷갈리네. 그치? 자, 보시면 이게 1차가, 그러니까 입원 중인 거구나. 입원 중인 사람이잖아요. 그치? 아, 근데 아까도 입원인데? 아까는 퇴원 중인, 입원 중이고? 헷갈리는데? 자, 보시면. 지금 옆에 해설 부분을 잠깐 보실래요? 해설 부분을 잠깐 보시면 아까 1번에 2번은 1차 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1차가 맞아요. 근데 2번을 잠깐 보시면 2번의 해설 부분을 보시면 5번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중증화 방지 재활용을 위한 3차 예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5번은 3차 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그치? 그러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레벨이야.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이고 흡연자에게 금연 교육을 했으니까. 아까는 금연 약물 치료를 한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여기 헷갈리지. 그래서 맨날 헷갈려. 1차하고 3차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번에 2번은 1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거는 이제 입원 중인 흡연자에게 금연 교육을 한 거 3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1차 같기도 해요. 1차.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항상 보면 1차하고 3차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해설 부분에는 근데 3차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1번에 2번도 3차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지금 급성 심근경색증 입원 한 사람이고 퇴원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입원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1번에 2번도 1차 3차 하시면 되고 2번에 5번도 1차 3차.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시험 문제가 애매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른 뭐 2차를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자, 3번이에요. 자, 이거는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야. 우리 기억하시나요? 1차 예방을 통해서는 뭐를 줄일 수 있었냐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예방을 통해서는 유병률을 줄일 수 있었어요. 유병률 감소가 됐다면 2차 예방을 잘한 거다라고 우리 얘기했었고 3차 예방은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고 그럼 여기서는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사망률인데 사망률에 대해서는 없어. 일단 한번 볼게요. 발생률 1차 예방이지? 자, 유병률 2차죠. 그럼 조기 치료율은요? 2차지. 2차 예방을 통해서 조기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니까 2차가 될 것 같아. 장애 발생률, 요게 3차겠죠. 3차.
그렇죠? 건강검진 미수검률. 자, 건강검진 미수검률을 줄일 수 있는 거는 2차 예방이겠지. 2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지에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나 장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거는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자, 4번이에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념, 가장 올바른 거. 포괄적 하면 모든 게 다,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답은 물어보나마나 3번이죠. 예방, 치료, 재활을 모두 포함하는 거를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한다. 답은 3번. 자, 5번입니다. 전화상담센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긴 직원이 퇴직 또는 휴직하는 사례가 13개월간 증가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우울장애 2차 예방을 물어보고 있어. 2차. 그러면 우울장애에서의 정기적인 선별검사. 요거 맞죠? 선별검사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 볼게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시행해. 요거는 1차지. 1차. 그 다음에 업무 스트레스 평가와 고위험군 선별. 저는 요게 좀 헷갈려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거는 2차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보시면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조기 검진하는 게 2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고위험군은 그냥 선별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1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여전한 거고 3번은 1차예요. 4번에 직무 복귀 후 직무 적합성 평가. 당연히 직무 복귀 후니까 3차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업무 의사결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거는 1차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인 거고요. 솔직히 1번이 보기가 없다면 3번이 2차일 확률도 있어. 고위험군 선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6번입니다. 포괄적인 의료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포괄적인 거 다 합하면 뭐 치료, 예방, 뭐 재활 다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료 전달 제도 효율적인 수립. 일단 아니야.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통합한 종합적인 의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의료 서비스 제공 형평성. 이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의사와 비의사 인력을 합동해서 시행하는 의료. 예, 의료라고 해서 마음이 좀 안 들고. 모든 전문 각과를 포함한 이것도 역시 아니고. 답은 2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이에요. 2차적 예방. 또 물어봅니다. 자, 조직 변화로서 병리 단계 중에 초기 단계일 때. 아, 병리 단계 초기니까 병리적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럼 병리적 변화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병리적 변화. 그래서 이거는 2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 단계로서의 감수성 단계이다. 자, 질병 단계로서의 감수성 단계라는 거는 급행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죠.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 이거는 1차 예방에 속하는 거지. 1차 예방. 1차 예방 중에서도 요기겠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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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예방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상 발현 과정으로 불연성 단계. 그럼 당연히 2차지.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특수대책. 특수대책이라는 건 소극적 예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요기죠, 요기. 요거. 특수. 요거 있고, 적극적. 그러니까 1차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답은 가하고 다만 2차야. 그리고 나하고 라는 1차적 예방 단계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제가 헷갈리는 게 3차하고 1차가 좀 헷갈린다라고 표현했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보기 중에 최선의 답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강 질병의 건강 모형 예의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이미 아시는 거니까 한번 연습은 해볼게요. 자, 맨 처음이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이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총체적 모형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전인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인적 모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웰리스 모형. 그래서 크게 다섯 개로 여기는 접어 들어가더라고요. 자, 생의학적 모델 하면은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 자, 그다음에 생태학 하면 하나가 더 생기죠. 숙주, 병원체, 환경. 이 중에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숙주 내려오고 병원체하고 환경이 묶여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생긴 게 개인 행태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적인 거는 개인 행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총체적인 모델은 숙주 내려오는데 뭘로 내려오냐면 인체 생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환경 내려오고요. 자,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제도를 여기 하나 집어넣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웰니스 모형은 기억하시죠? 우리 이렇게 그림 그렸을 거예요. 연속성 개념. 여기는 뭐 최상의 웰니스지. 최상의 웰니스. 그러니까 최상. 그리고 여기는 뭐 죽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환경이었을 거예요. 환경.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이고 여기는 나쁜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지 뭐 결국 여기가. 자, 내 몸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최상의 웰니스라고 보는 거예요. 최상의 웰니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내가 나쁜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건강한 거야. 나쁜 환경인데 나는 건강한 거는 우연한 웰니스예요. 우연한 웰니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내가 지금 조금 몸은 안 좋아. 몸 상태는 안 좋은데 환경은 좋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몸 상태는 안 좋지만 환경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호적인 웰니스가 돼요. 보호적인 웰니스.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게 요거겠죠. 지금 몸 상태도 안 좋고 환경도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상의 웰니스가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표현한 게 웰니스 모형. 누가 얘기했냐면 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었습니다. 던.